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면 안 돼. 조심하라고 그냥 하는 거니까. 또 막 걱정해서 또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쁜 걸 얘기를 해주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는 거야. 살아가는데 지혜가 생기잖아. 그치? 조심하는 자기가 조금 몸을 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51년생 69살이죠. 신묘생이라고 합니다. 토끼띠. 자, 말 그대로 9수라고 다 나쁜 거 아니고 7수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여기는 어쩌나 9수가 안 좋다. 자, 9수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의 변동, 자리를 내가 이제 장사가 조금 들대. 그래서 좀 축소를 해야 돼. 좀 조금 줄여서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제 금전도 힘들고요. 사람으로도 힘들고요. 이럴 때는 사람도 안 돕습니다. 금전도 압박이 오고요. 또는 부동산 매매권도요. 속이 터집니다. 막혀갖고요. 나가지를 않아요. 저기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는데 하나를 빼갖고 하나를 거기다 퉁치고 빼고 해서 금전을 보태야 되는데 그러먹이 하니까 속을 쐐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또 뭐 이제 또 왕산한테 또 한번 의논을 해보면 방법이 있겠죠. 자, 47년생 73살이에요. 정해생이라고 하죠. 정해생이라는 거는 돼지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돼지띠가 고집이 또 한 고집 합니다. 아주 아집도 세고요. 고집도 세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정해생입니다. 자, 가족관계. 2019년도에 가족관계의 갈등, 건강, 치명탄을 먹지요. 사고는 번번이 열연합니다. 사고수 조심하세요. 올해는 금전도 실패요. 건강도 안 좋아요. 사람도 속색여요. 그 다음에 차 사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금전도 자꾸 깨지는 해운년이라고 봅니다. 내가 1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만원이 나가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65년생 을사생이죠. 뱀띠입니다. 55살이에요 속 터지는 해입니다. 너무 많은 계획은 금물이고요. 또는요, 이사의 변동도 있고요. 자리 변동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을사생 뱀띠가 작년에 18년도도 그렇고요. 19년도에도 해운년 자체에 조금 태클을 거는 해운년이라고 봅니다. 남이 볼 때는 화사하고 남이 볼 때는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본인은 깊이 파고들면 석탄, 백탄에 아주 갈등이 타고 목이 타고요. 아주 힘이 되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난 18하는 줄 알았어. 아무튼